30여 년밖에 이후 당은 발해의 내 신생국이지만 절대 당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결과 발해는 세계 최강인 당나라도 쉽게 넘보지 못하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강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곳은 나만의 비밀 스팟. 이곳을 채우는 건 나의 숨소리뿐. 어딜 가나 면역력이 필요한 시대. 면역력을 일포하라. 정관장 에브리타임. 더 커야 되는데. 그리운 풍경, 그리운 만남, 그리운 여유. 돌아올 일상에 통증의 자리는 없도록 그날에니 먼저. 얘기 위에서 간혹 하기가 짱의 풍이 이런 자 과연 이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순장이 된 걸까요? 오늘은 1500여 년 전 실제 우리 역사에 존재했던 기묘한 장의 풍습 순장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2007년 12월 경남 창녕의 한 발굴 현장에 학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창녕 송현동 15호부는 이 지역 최대 규모의 대형 호부입니다. 아쉽게도 중요 유물은 이미 도굴당한 상태였다. 그런데 깨진 토기 사이로 발견된 매장자의 흔적들 한눈에도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호분이 조성된 시기는 6세기 초 무려 1500여 년 전 가야인의 인골이다. 뜻밖의 성과였다. 저희가 처음에 발굴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 그 이 석실 전체 높이의 한 반 정도가 되는 1.4m 정도 그 정도가 그 도굴 구멍으로 인해서 들어온 흙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저희가 들어왔을 때 분위기는 이 안에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교란이 되고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북쪽 벽면의 인골을 제외한 나머지는 도굴 때문에 훼손이 심했다. 몸통 부분은 아예 없어지거나 뒤섞여 있었다. 여기 머리뼈 조각이 있는데 이 조각 역시 마찬가지로 이분 머리뼈인지 아닌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지금 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지금 두 분이 섞인 것으로 저희가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또 묻힌 사람이 있었다. 한서는 남벽 바닥에서 발견된 목관 받침돌. 그것은 무덤 주인의 자리였다. 시신이 사라진 주 피장자와 또 다른 네 명. 어째서 이들은 한 석실 안에 묻힌 것일까? 송현동 15호부는 순장묘인가? 여럿이 묻혔다고 모두 순장은 아니다. 시차를 둔 추가 매장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순장묘는 매장자들이 동시에 묻혀야 하며 다시 무덤을 파거나 입구를 열었던 흔적이 없어야 한다. 한번 쌓아올린 봉토층에 교란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다. 흙으로 그 크게 축조를 할 때는 뭐 토성도 마찬가지고 단일한 재료, 돌들이 끼어있는 층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또 이렇게 점토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점토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교대로 쌓아 올리고 특히 이제 그 흙을 쌓을 때는 단단하게 다져서 그 현상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게 조치를 하는 것이죠.
당시로선 첨단 토목공사 기법으로 견고하게 쌓아올려진 봉토는 1500년 전 그대로였다. 인굴의 배치도 순장묘의 특징을 띈다. 시상돌의 흔적으로 보아 주 피장자는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누웠을 것이다. 그 발치에 위치한 네 명의 머리 방향은 동쪽이다. 순장자를 주인공과 다르게 교차되게 놓는 것은 첫째, 주인공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순장자 자체가 하나의 볼품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순장 주인공과 주축 방향을 다르게 한 것은 주인공과 둘 사이 구별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4월 인굴 수습이 진행됐다. 이례적으로 전문가 3팀이 동시에 투입됐다. 최근 법이야 유전학 같은 첨단 기법이 적극 도입되면서 고인굴은 가장 중요한 유물 자료가 됐다. 위에 있었던 요 부분이 오른쪽 위팔쪽 몸통 북벽 쪽 인골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상태여서 발굴팀의 기대감은 커졌다. 크지 않은 키에 아담한 체구, 뼈의 상태로 보아 10대로 추정됐다. 6, 7. 요 치아가 완전히 발치, 맹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만 13세가 지났다라는 판단이 가능한 기준이 되고,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 있는 뼈의 끝쪽 부분이 완벽하게 뼈가 되지 않아 성장판이 열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 15세보다는 적지 않을까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 기준은 현대인에 대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고대인에게 100%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1500여 년 전 고인굴의 신원 확인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수습된 인굴은 가톨릭 의대 응용해부학 연구소로 옮겨졌다. 법의학자들의 정밀 분석이 이곳에서 진행됐다. 뼈는 신분을 복원해내는 가장 기초 자료다. 뼈에는 신원 확인에 필요한 나이, 성별, 키에 대한 정보가 새겨져 있다. 분석 결과 4명의 인굴은 2명의 여자와 2명의 남자였다. 석실 입구에서부터 여자, 남자, 여자, 남자의 순으로 누워 있었다는 것이다. 금귀구리를 한 인골은 여자였다. 상태가 온전한 만큼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뼈의 곳곳엔 사망 당시 나이가 남아있었다. 이런 거 갖고 판단할 수 있는 건 현재로서는 이건 남자 여자의 특징이라기보다는 나이를 많이 드시면 이러한 봉합들이 서로 닫혀서 서로 연결돼 버립니다. 선이 없어지고. 근데 비교적 뚜렷하게 남아있는 거 봐서는 나이가 이렇게 많으신 분은 아니었구나 하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고요. 정확한 나이는 몇 살일까? 인체의 비교적 긴 부위인 팔뼈, 다리뼈의 성장판을 살펴보면 추정 나이 폭을 더 좁힐 수 있다. 그 나이 또래 또는 그것은 어리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 같죠. 현대 사람들 기준으로 했을 때 뼈의 끝부분인 성장판은 성인이 되면 완전히 닫혀 흔적이 없어지는데 모든 성장판이 열려 있었다. 네. 이 부분하고 이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도 보면 이렇게 전에 지금 다른 뼈가 마치 접착제로 붙여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모양을 나타내고 있죠.
네. 치아 또한 완전히 성인이 되기 전이다. 우리가 그 합친 사랑니라고 얘기하는 치아입니다. 이 치아가 방사선 사진을 찍어서 안쪽을 봤더니 그 발달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 있었고 그 안에 지금 들어가서 아직 발달이 안 된 사랑니가 발달 정도로 보니까 10대 후반. 네. 10대.